맞습니다. 바텀 쪽에서 특히나 요즘 뱀픽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세나를 열 거냐, 세나를 연다면 뭘로 받아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그냥 약간 세나가 좀 사기긴 해. 맞습니다. 또 초반 교전이나 주도권이 워낙 그래서 뱀픽 보겠습니다. 네. 요새 세나가 좀 사기인데, 세나를 일단 퍼플에서 1밴으로 애쉬도 다른 팀들 상대할 때보다 T1 상대로 노틸벤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틸까지 밴을 하네. 노틸벤은 뭐 정훈이 형이 또 노틸을 또 잘하니까 여러모로 템포를 늘리면서도 바텀 주도권이 있어서 같이 의식을 할 것 같은데. 어, 케이틀린 벤 바텀에서 뭐 이것저것 개 같은 거 하니까 이제 잘라 놓은 거죠. 무시한 벤. 그러면 일단 뭐 칼리만 안 깨냈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뭐 어떤 함정을 팔았든가. 칼리만은 뭐 바루스 드레이븐 알리? T1도 이걸 안 먹고 T1에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 오리아나. 대놓고 선호하는 오리아나 고르고 남은 바루스. 중에 바루스 고르면서 맞춰가는 건데. 일단은 칼리 레나타 먹고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네요. 바텀에 만들어 놓고요. POX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 카르마까지. 요새 카르마가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T1도 이미 미드 우리에다가 바텀 바로 그냥 이제는 바텀을 내리면 뭐 할까 좀 기대되긴 해. 어떤 식으로 상대가 오든 상대 조합 대충 보고 뭐 할까 이게 조합 보고 뽑는다는 거니까 바텀을. 카르마도 그렇고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리아나 바루스가 쌍뚜벅이라 일단 잘만 잘라놨어요. T1이 바이를 쓰기에는 레나타 때문에 좀 부담될 것 같고 전 조금 바이는 부담이 되고 렐 그냥 뭐 하거든요. 제일 무난한 거 렐. 라인도 잘 잡고 렐 자체가 워낙 또 오너가 그러니까. 잘 잡기 오너가 렐도 잘하고 이게 연습 과정에서 딴 팀들도 쓴다는 얘기라서 그냥 T1 상대로도 의식을 하는 렐. 거죠. 네. 렐 그냥 맛있죠. 자 그리고 말씀 지금 앞라인도 짜야 돼. 탱정글 하나에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아 뭐 산테에다가 뭐 그러면 역시나 그치 산테에다가 뭐 디정글 뭐 아무나 나와도 되겠는데 산테가 나왔으면 제일 무난한 거 디정글 생각하면 제일 무난한 게 이제 리신이죠. 칼리네나타라 바텀 라인전이 좀 괜찮은 거 해야 되긴 하거든. 눈치보다 재밌는 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측이 저희도 갑자기 드레이븐 아 씨 결국 바르스 서포트로 역시나 아 아니면 뭐 또 저 안에서도 바쁘다 싶었는데 네. 굳이 한다면 바루스 서폿이겠지. 왜냐면 어, 그렇죠. 이즈리얼 서폿은 진짜 의미가 없잖아. 뭐 바루스 서폿은 그래도 궁이나 뭐 퍼뎀이라서 딜이 좀 나가니까 피어의 X 자체가 칼리 레나타에다가 미드 정글 세게 나가고 굉장히 스노우볼에 특화된 조합인 건 맞는데 아 진짜 이지야? 아니 이지 서폿 왜 하는 건데 뭔 장점이 있는데 바루스 이지리얼 그리고 이즈리얼이 뭐 위치가 저렇게 가나 일단 한번 봐야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자 경기 보겠습니다. 피오엑스와 이에마스터는 T1의 1세트입니다. 자 채팅창 좀 잠시 내려놓고 경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님께 그 연락은 드려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오늘 그 대피하실 분들은 그 다른 데로 가시고요. 저는 뭐 이걸로 볼 거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지가 1레벨은 라인전이 되게 세긴 하죠. 와 만두형. 그 전에 테디한테 약속 치려는 거죠. 이게 뭐죠? 아, 근데 또 기록이 있는데 아, 푸만두. 와 T1 자이라 스킨의 주인. 예, 요즘 뭐 1300. 어, 근데 이지가 라인전이 애초에 1레벨 2레벨 서폿 뭐 이런 걸로 가면은 그냥 깡패라서 사실 레나타가 1레벨 딜교를 저렇게 했으면 안 되긴 했는데 칼리라서 이제 밀리기 싫어가지고 딜교를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됐나 본데 레나타가 도란 링 시작이네? 일단 전선은 밀렸어요. 레나타 도란 링 시작은 또 재밌다. 이게 그 원딜류 챔피언들은 도랑 검 시작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도랑 링 시작은 또 처음 봐요. 특히 이제 레나타는 좀 자 힐 쓰고 런 아 맞았다 조금 죽었다 이거. 빨치 걸렸죠. 그래서 헤다를 때려 막 타. 잡긴 잡았는데 그다음에 더블. 와 근데 결국에는 리키아가 이거를 오 더블킬 나온 줄. 이거는 좀 아프긴 하네요. 웨이브도 아, 좀 안 아, 웨이브는 괜찮으려나? 또 탱크가 안 죽어서 괜찮은 건데. 바텀의 호응도 아니 연운까지 샀어? 밀러 선수의 재빠른 그런 정말 핫스케일 활용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리신이나 신짜오 같은 계열의 AD 정글이 잘 성장하면 아니 레나타는 돈이 없어서 안 샀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쪽에 이거는 헤나가 진짜 잘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잡고
물론 여기서 어떻게 혹시 뭐 캐리어가 같이 다 내려가나 했는데 네. 한뜻 차였는데 어우 까비. 자, 그 틈 초반에 좀 웃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퓨엑스. 다만 이제 그 칼리가 근데 라인 두께 가지고 CS를 거의 못 건드렸나 보네. 생각을 해보면 뒤늦게 따라간 쪽이 퓨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신이 아이템을 미신이 땅굴 채굴기를 사와가지고 약간 지금 깡패긴 하거든요. 네, 레일은 아직 집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전투력 차이가 좀 납니다. 이즈가 뭐, 그 1렙 그 심리안이 저 뭐야 1렙 Q 같은 거나 해가지고 됩니다, 이즈가 기본 스펙이 좀 출중하긴 해. 저 옛날부터도 진짜 질겜용으로 저런 거 많이 하긴 했거든요. 바텀에서 저런 거 하면 라인전이 재밌거든. 아래 계속 물론 여기서 흘려 해설 좀 내렸습니다. 리신의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용이랑 유충교환. 네. 좀 빠른 타이밍이지만 리신이 어쨌든 잘 큰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맨날 하는 거죠. 칼리스타가 있을 때 항상 이제 반대쪽에 있을 때 또 저렇게 계속 그 채굴 하나씩 긁어주고 빠르게 유충 하나씩 먹어주고 맨날 하는 거. 전반적으로 모든 라인에서 엄청 딜교환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랩 끝자락인가? 상황 발생이에요. 어 카르마도 세. 근데 미드 카르마는 나는 진짜 그냥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긴 해. 그냥 밸류챔. 여타 다른 밸류챔에 비해 센 타이밍이 빨리 오고 약간 그 플레이적인 고점은 좀 낮은데 센 타이밍이 좀 빨리 와가지고. 근데 저 이즈 서폿이 좀 쓸모가 있을지를 모르겠네. 이게 라인전은 당연히 저런 그 소위 말하는 라인전만 좋은 챔피언들은 얼마든지 있긴 하거든요. 원래 연 플레이 메이킹을 한번 리신이 아니 도움이 되는 건 제라스가 더 도움 되긴 해. 이즈리얼보다 킬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거지 성장이 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반격의 여지가 있어. 왜냐면 그 제라스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도 딜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스턴이 있으니까 어 CC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즈리얼은 CC기가 없는 서폿이라 피하면 피하고 네. 유차 쓰면서 이거 막 준비 죽은 것 같은데? 따라가면서 넘겼어요.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더 뒤로 빠지고 날개 게임하는 오! 아 씨 개까비 반드시 죽을만한 각이었다. 이거 앞에서 뭔가 집 갔다 오기 전에 좀 죽은 느낌이죠? 산테가 집 갔다 와가지고 텔로 그래서 아트가 뭐 한에이드 더하려다가 죽었나? 어? 와 이거 너무 잘 찼는데? 벼락 같았는데 그냥? 조금 아플지도? 냄새가 좀 구린내가 좀 날지도? 중격파? 카르마가 어느 정도 버티는 내성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확실히 이건 아트가 좀 무리했네. 집 갔다 오기 전이라 집을 안 갔다 왔는데 한 에임을 더 하려다가 시비도 걸었네 아트가. 잘 왔다. 나는 갔다 왔었고 상대는 아직 안 갔었고 여기는 벼락같이 그냥 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슬라이드를 쭉 미끄러 들어가서 걷어찬 게 근데 네. 뭐 담당자님께 전달은 해놔서 뭐 금방 복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밀러 그리고 리신이 궁이 실쿨 예. 리신이 궁이 실쿨인데 따라가면서 그냥 잡자. 근데 아트가 노출이라 반드시 오고 같 아, 반드시 오고 같은데 렐이 오긴 오는데 멀어요 근데 예. 와서 조금만 더 때려주면 아 렐이 맞고 한 번 오 당구가 와 당구각을 진짜 잘 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와 음파? 근데 카르마 카르마가 둘 다 잡으려고 Q를 일부러 아껴놨다가 와 게임 점점 날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리신 4킬? 그나마 좀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은 그나마 리신이 킬 몰아먹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윌러가 오늘은 좀 날랜데요? 많이 날랜데요? 싸움도 아주 볼만한 것 같아요. 한번 쟀다가 빠졌다가 또 옆구리로 응용하면서 차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리신 방금 당구각도 그냥 엄청 예뻤고 저게 그냥 Q로는 못 들어갈 만 했는데 와 POX 오늘 다릅니다. 지금처럼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도 일단 뭐 기본적인 계속 뭐 CS 수급이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골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5대1치고는 돈 차이가 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4킬이면은 돈 차이가 꽤 많이 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자, 요건 역시 챙기겠죠. 관리하는 거는 언제나 플러스 요소가 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 골드 차이도 다 정글에 몰려 있어요. 이건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 물론 때릴 친구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아 맞죠. 네. 예, 바텀을 가두고. 오. 와 리신이 자신감이 지금 템이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자신감이. 그러니까 오. 오.
오. 와 이거 와 이거 너무 잘 봤네. 와. 와 이거 너무 잘 봤네.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봤는데. 순간적으로 T1 쪽 진영으로 침투를 하면서 T1을 당황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개 잘 봤다. 선회해 버린 게 플레이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럼요. 아 진짜 정신없이 됩니다. 아니 정훈이 형. 아 설마 우는 바루스 한번 더 잡으려고? 궁남아서? 더 잡을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루스가 방금 스펠이 다 빠져서. 그렇죠. 그냥 막 적대적 인수를 뒤에서 살포한. 예. 아니 정훈이 형. 아직도 있나요? 근데 이거 집 가야겠는데? 일단 사람 너무 많이 넘어왔습니다. 바루스가 바텀 직선으로 뛰면은 죽을 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직선으로 뛴 것도 아니고 순진하게 안 와 가지고 정훈이 형이 참 저런 창의력이 좋아요. 확실히 또 그 LEC에 몸 담았던 선수들은 창의성이 게임 재밌게 하는 법을 좀 알아. 와, 리신이 근데 템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리신이 넘어지는 거 아니면은 조금 파이팅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상대로 이 정도로 과격하게 같이 게임한 팀은 없었다. 예. 아니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막 켈로 오면서 아 이건 진짜 잘 잡았어. 걸렸다. 붕붕 날아. 살각이 없는. 막 집어 던지고 막 날아가고 말씀처럼 막 켈 오고 지금 공삼일입니다. 구마유 씨가 타워는 뭐 깨겠습니다만 아 이거 유충까지도 일단 유충 아래 교환은 될 것 같죠. 예. 타워 교환은 일단 되는 상황. 아, 유충이라도 일방적으로 먹고 싶겠어. 아 전령 전령까지 뭐 피아이스가 가져가도 미드 타워가 체력이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전령 나가는 것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 이지은 서포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너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이제 알량한 지식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게 이즈리얼이 AP 개수나 뭐 그런 쪽이 많이 좀 버프가 되긴 했어요. W랑 궁이랑 그래서 데미지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쉽지 않다. 3룡 나가면 좀 게임 답답하긴 할 것 같기도 하고 골드 타워 골드랑 뭐 그런 좀 CS 차이가 조금 나나? 그래서 골드는 T1이 다 따라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즈 빼면 조합도 나이스하긴 해. 4대5에도 뭐 이 조합이면 나이스하다 할 정도의 조합이긴 한데 어떤 거요? 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돈 차이는 안 나냐. 그러니까요.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CS와 포탑 그 어떤 채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따라가면은 채굴 쪽 그게 돈 차이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런 찔 오케이. 네. 어우, 근데 그 이상으로 때릴 수 있으며 네. 킬이 높으면 어떤 다른 지표가 길에서 쫓아가고 넘겼어요. 한번 근데 궁 안 썼네. 빡세게 해보려고 하는 거군요. 용 직전이라 그냥 안 썼나? 괜히 썼다가 못 잡으면 싼테 그냥 쌈붕이 돼가지고 중요한데요. 맞죠. 그리고 우리하나 집에 가려다 말았고요. 어우 아프다. 구도 자체는 피어엑스가 잘 잡아놓긴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즈리얼이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서폿인데 체력 관리도 안 되고 전멸도 빠져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한타 때 바로 아웃될 가능성도 자 이즈구 이즈리얼 활약할 수 있는 반절 날라갔어요. 이즈구 레리 이제 뚫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 너무 아픈데 레리 레리 앞라인도 터어가면서 근데 한번 흘렸어요. 네 그리고 드래곤 건너가고 네 먹고 적대적 인수 리신도 용 나갔고 적대적인 인수 뒤에서 아트가 있는데, 네. 위에는 쌈붕이가 네. 다시 나오고 뭐가 됐든 간에 용을 POX가 챙겼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교환 싸움만 나와도 나쁠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 칼리군 타이밍이랑 레나타 궁 타이밍이 좀 겹쳐가지고 레나타가 궁을 미리 못 누르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레나타가 궁이 좀 후여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가면서 상황이 T1이 이제 미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거 아트 포지션도 좋고 좀 모르나 했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뭐 의미 없는 앞으로 뜰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작전이 통하지 않았고 이제 집에 가는 것까지 한번 여기까지 우와 그래서 눈치 보다가 어차피 앞라인이 레리니까 레를 산테가 좀 많이 늦게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산테가 진작에 틀 찍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것도 안 나왔을 건데 산테가 틀도 엄청 늦게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대적 인수로 진입각 한번 막으면서 뒤쪽에 있는 아트록스가 아군이랑 같이 뚫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트록스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상대 앞쪽도 클리어 딱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 아직 뭐 우리 하나 죽은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가 해주면 또 사역씨가 좀 해주면 또 이거 게임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미드라든가 바텀 1차 포탑 쭉쭉 날아가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 하나가 챔피언이 또 좋잖아 또 T1의 노림수는 QX에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 물론입니다.
아 지평선 보여주잖아 확실하게. 안 됩니다. 자 뒤에서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 점퍼 아이템 보시면 점퍼 점퍼기라서. 뭐야 칼리궁? 딱 빼올 수 있는 친구 미끄러. 칼리궁 빠졌어? 이거 칼리궁 같은 거 빠지면은 레나타가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티원의 요즘 티원의 서커스가 굉장히 안정감 있다. 이건 서커스가 아니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오랜만에 진짜 목숨이 오고 가는 서커스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럼요. 아니 얼마 전 경기는 뭐 킬 잔뜩 내주고 목숨이 오고 가는 서커스는 그동안의 서커스는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다. 이 맛이야. 이제 리얼 내 목숨이 오고 가는 간당간당한 이 맛 뭐 이런 거냐고. 자 용 타이밍. 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골고루 뭔가 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시간도 빠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오리아나가 템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우측까지 투코어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클로저가 서로 MG 턴을 타고 시작하면 윌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아 대치 중 오리아나 공위치. 칼리 오 까비 안 맞아 안 맞았어요. 체력 좀 빼둘 생각이었는데 일단 좀 맞고 아우 예 약간 짜내는 게 많아요. 짜내는 게 많아서 체력 관리 안 되게 만들었는데 잘 때려놓긴 했는데 한번 뚫어보겠다. 그러니까 BOX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미끄리고 있다 이런 거 어필하는 거고요. 흔들어 줘야죠. 장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어? 어? 아 이거 과한데. 레나타가 메이킹 하는 거 언제나 그렇지만 이거 과한데. 아 진짜 정훈이 형 진짜. 아니 이거 맨날 말하는 거잖아. 레나타를 얽매하려고. 아 진짜 이거 너무 과했다 이거는. 아 진짜 이건 너무 과했다. 아 정훈이 형 아니 이건 너무 과했다나 이거는 진짜. 아니 레나타로 왜 얽매를 해. 진짜 미치겠네 이거. 레나타 저번에도 그 정훈이 형 그 에리시 때였나?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레나타 얽매는 이게 이 게임 날라가는 이럴 거면 레나타를 하면 안 되기는 해가지고 이게. 아니 어지간하면은 잘한 쪽 칭찬을 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이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그냥 모두 제압되었으니까 드리프트 킬러. 야 이게 야, 이건 진짜 쉽지 않네. 일단 전에 하는 스킬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성급한 일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좀 돌리면서 미드 압박을 한다든가 좋게 표현하면 이즈리얼이 시야 먹고 그 부시 쪽에서 부킹하면서 궁 맞추고 뭐 EQ 평 이그나이트 걸어가지고 못 참은 레나타가 이제 이즈리얼한테 빨리 쪽쪽 빨린 거죠. 좋게 표현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즈캐리네. 맞네 이게 카르마라 그냥 그냥 이 걸고 그냥 IQ 쏘면서 암무빙 했으면은 그냥 뚫었을 것 같은데. 카르마라 조합이 구린 게 아니라 싼테 카르마면은 진짜 앞에 쩌런 시야 뚫는 거는 그냥 우리 하나 있어도 그냥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러니까 탱커가 없는 조합이면 저렇게 해야 되긴 하거든. 탱커가 없으면은 왜냐면 앞라인에 아이 못 들어가지고 어 게임 날라갔다. 그냥 에이스 나고 용 나고 바로 나와가지고 게임 이거 날라갔어요.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날라갔어. 그래도 이런 거 지금이라도 이긴 깨겠지만 지금은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쵸 턱 맞은 상태라니까 전력 쓴 거 미드 1차 티원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티원은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 미드 1차 타워를 미끼로 던져주고 사이드 쪽을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면 이대로 끝나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이제는 제감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줄 건 줍니다. 이건 말 그대로 줄 건 줘. 야 이게 진짜 완이 붕괴하네. 약간 빌드업을 되게 FX가 오랜만에 엄청 잘해가지고 어? UFX?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말이 이게 참. 아무튼 이게 방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들 레나타로 얽매하시면 안됩니다. 레나타는 진짜 얽매하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레나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참고 참았다가 그냥 이제 궁극기 한번 쓰거나 대치 상황에서 오브젝트 피 까였을 때 그럴 때 받아치는 그런 느낌이지 레나타로 얽매하려고 하면 그냥 게임이 그대로 4대5가 되고 오히려 팀이 빨려. 그러니까 레나타 공이 엄청 좋은 공은 맞지만 이니시용으로 쓰면은 상대가 대처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팀 입장에서는 어 레나타 공 썼네? 그럼 우리가 이거 밀어야겠네 하다가 오히려 빨려. 아니
아 뭐 이제는 뭐 유리하니까 뭐 다 되겠지. 아니 이제는 되겠지. 저거 제라스였으면 이미 그냥 2차 다 밀었어요. 아 이거 뭐 자꾸 보초를 엄청 매섭게 서고 있네. 그 골고루 잘 패요 그리고. 네 퍽. 네 아니 그래서 일단 여기로 뛰차. 일단 이거는 깨자. 일단 이거 밀자. 이거 카르마가 합쳐야 돼요. 네, 카르마가 합쳐줘야 되는데 진짜. 쳤어요. 카르마가 합쳐야 돼요. 네 빨리 봐야 돼. 올 거면. 네 카르마가. 카르마 그냥 테일 찍지? 밀러! 아이고. 밀러! 합쳐요. 아 전부 쳤어요. 네 카르마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4대 5인데요. 카르마가 없어요. 아 오고 있는데 이제 오고 있다. 이제 오긴 하는데 뒤쪽에 위치가. 이건 카르마 고민 많이 했나 보다. 이게 지금 저기 와드 위치가 전투가 일어나는 그 격전지가 저 와드 위치여가지고 아 이거 내가 저기 텔 타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뒤쪽에 미니언을 탔는데 뒤쪽으로 싸움이 갑자기 물러나면서 투현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게 참 이거 티원 약간 그 이런 방향이 좀 그런데 이게 그 어 이상하다 이 그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이 약간 에리씨의 명물 약간 억지 꽉을 가려고 하는 그 뱀픽의 실험실 딜런팔코식 그 실험실 느낌이 좀 근데 체급이 좋아가지고 이겨버렸는데 와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그 왜 거의 무슨 어? 번지점프? 이거 너무 안전하다 나는 줄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게 줄이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모르게 번지점프 하겠다 거의 뭐 이런 느낌이야 어? 이제 그냥 평범한 번지점프만으로는 이게 도파민이 충족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공만 없고 바로 쏴야 돼 나 찰 깨가 들어오긴 할 거야 봐도 돼? 대신 너 뭐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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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돼 타워 쳐야 돼 네, 타워 잘 쳐야 돼 잘 쳐야 돼 줄 맞아 줄게 타워 맞지 마 자 끝난데? 한번 싸워 돼 이거 싸움 봐도 돼 싸우자 그럼 좋아 빨리 때 나쁨 3초 대신 아이스 마지막에는 근데 진짜 이게 그 카르마가 텔위치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을 거야 이게 보면은 여긴가? 이게 지금 텔 위치가 와드가 있는데 왜 와드를 안 깔아줬지? 와드 진작에 뒤에다 까야지 그냥 예, 카르마 빨리 왔어야 됐거든요, 여기는? 그냥 여기다 지금 빨리 와드 받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웨이브가 여기 있고 와드 여기는 안 타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빨리 와야 돼 하고 와드를 깔아줘야 되는데 와드를 너무 늦게 여기다 깐 거야 그래서 딱 봐도 여기 텔 타기는 뭔가 좀... 이게 좀... 이거는 아닌가? 이거 클로즈 입장에서 봐봐. 진짜 타야 돼. 여기는 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약간 비었다, 여기 위에. 지금 약간 비었다고 위에 딱 탔는데, 뭐야? 싸우는 거 아니었어! 저것도 이제 방금 깐 거긴 할걸? 리신이랑 산테 여기 있으니까, 아직 안 깔았고, 지금 깔았네 지금 깔았잖아 이거 봐 지금 근데 테일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깔았으니까 이거는 못 볼만하지 분명히 피어 아니 저게 강력한 챔피언 봐봐 리신이 이게 레나타가 저렇게 했어 오히려 좀 근데 팀 입장에서 이거는 망한 인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냥 안 되잖아 그게 레나타가 일단 저렇게 했는데 일단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저게 안 들이밀면 이게 뭐 그냥 들이밀어서 다 죽긴 했지 뭐 근데 저기서 아트를 터뜨려도 졌냐고요? 아트가 안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아트가 터질 각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장면도 뭐 아트가 터져? 터진다? 아트가 터지면 나머지도 다 죽겠지 뭐 애초에 터질 각도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아트가 뭐 노플이면 모르겠는데 아트가 풀도 있어가지고 와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탑이 6 와 다행이다 협곡의 정의는 협곡의 기강이 무너지진 않았구나
카이사 쪽에 힘이 실렸던 잘한 부분 있었어요. 자, 다음 경기 팬픽 보겠습니다. 이번 픽은 또 무엇이냐? 그대로 일단. 네. 오히려 PX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 안 주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경우도 역시 한 번만 더 해줘. 그거 그대로 가야지 그럼 PX. 이게 원래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칼리 레나타의 그 카르마. 근데 정훈이 형이 내 생각에는 지금 정훈이라는 그 LEC의 그 유럽의 신인화 그 정훈 선수가 지금 엑스큐트의 이 코리아 엑스큐트의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파이크, 노틸, 레오나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미친 메이킹 하고 다니던 그 정훈이 이제 코리아에 들어와가지고 레나타로 가만히 받아칠 생각하니까 몸이 이제 영혼이 버티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레나타가 아니라 차라리 파이크, 노틸, 레오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면 그냥 서폿을 내려서. 그치, 네. 서폿을 내려서. 기자, 차라리 좀 그러니까 FIOX 입장에서는 레일 자르면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 보노가 너무 잘합니다. 아예 레나타를 그냥 없애. 그래, 이게 맞아. 정훈이 형은 이게 맞아.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일단은 뱀픽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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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씨. 정글 니코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그래도 파이크 할까? 아, 나도 알리 생각은 했는데 알리는 근데 아, 알리. 나도 알리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칼리알리가 바루스 같은 거 상대로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알리가 니코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은 니코가 W가 좋아 가지고 알리가 니코를 못 건드려서 물론 알리가 나온 만큼 나이 녹턴. 니달리는 다음 번 그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뭐 니코 서프시겠죠. 나하. 니코 서프 정도면은 충분히 좀 괜찮은 챔피언이긴 해. 그 니코가 뭐 한 10점 만점에 그래도 한 7, 8점 된다면은 이즈리얼은 한 2점쯤 되니까 니코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그치, 조합의 근본력은 좀 있긴 해. 일단 녹턴 니코니까 좀 더 이제 한타 과정이 좀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은 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니코 서포트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진짜. 니코 서포트는 뭐 이전 버전에서도 엄청 많이 쓰기도 했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아주. 완전 정석이야. 이디오가 쓰는 바텀 챔피언 폭이 두나 트라이디스의 홈이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아, 두나 트라이디스의 홈. 근데 쉽진 않다는 거죠. 안도를 고려했을 때 POX가 웬만하면 설마 큐플 찍나? 성과를 내는 게 좋다고 나를 숙박에서 해방해라 정훈. 어우, 지금 딱 한타 구도를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을 때요 티원의 조합이 녹턴 니코를 비롯한 그 과정에서 오리아나 바루스의 양념 이런 것들이 양념이 고르게 상대를 찜질할 거고 그거를 아트록스가 맛있게 먹는 거. 945일 만에 진짜 너무 매섭게 펼쳐진 거라. 와, 큐플 잡고 띄우고. 근데 1을 너무 빨리 뽑긴 했는데. 아, 저기 미니언이 한 마리 죽는 거였구나. 아, 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가 있는 거였구나. 저거긴 해. 원래 알리가 뭐 1렙에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실제로 맞기도 하고 근데 칼리 같은 거랑 하면 칼리 드리븐 이런 거랑 하면 그냥 큐플 찍으면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를 못 잡아도 알리가 마공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 전이 또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많이 하긴 해. 그리고 정훈이 형은 이게 맞아. 확실히 레나타 같은 거 하다가 알리스타 나오니까 또 정훈이 형 확실히 살잖아. 느낌 확 살잖아. 저쪽을 관리를 하는 겸 바텀 백업을 같이 해주겠죠, 녹턴이. 그래서 녹턴이 슥 한번 일단은 가이게보다는 시야를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아파 갔다. 오우 좋은데? 한 명의 선수가 잡혀있습니다. 칼리아 근데 흠낯이 나와가지고 좀 빡세긴 하겠다. 그리고 확실히 미드 쪽은 오리아나 대 아지르. 니코 정도면 그리고 도란링 시작을 할만하죠. 이제 레나타는 도란링 산다고 뭐 네. 크게 의미가 있는 챔피언이 아니어서 레나타 도란링은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니코 정도면 뭐. 신승인가 했죠. 오늘 승리 추가하면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리신을 마주쳤었기 때문에 예. 쌍바이게 컨트롤까지 오너가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위쪽까지 있네 벌써 미드 캡다. 저기 위로 쭉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윌러 입장에서 결국 이것까지 컨트롤 당하는 게 쌍발이기 너무 맛있고 놓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해요 이런 상황을 그렇지 일단.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위치도 봤어요. 그러면 근데 근접. 아 근데 맞고요 강님. 근데 메이커 전멸 들고 있습니다. 불서라 풀 안 썼고 여기도 그냥 녹턴 입장에서도 더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막 기분 좋진 않은 게 녹턴도 빨리 칼부 먹고 싶거든요. 리신의 직접 먹 재밌게 먹었고요. 아 초반에 어우 보통에서 피 많이 갈렸고 리신 지금은 좀 쉽진 않습니다. 오! 네, 안 되는데 이거는. 와. 그냥 점화 쓰면서 쫓아 네. 내고 있고요. 이게 해라 체력 떠라 체력 떠라. 알리 아프면서 그래. 와 이거 알리가 크게 실수했다. 알리가 크게 실수했어. 못 참았어. 아 아니 왜냐면 이게 알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던지는 게 아는 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POX 바텀이 1렙 때 승부를 진짜 잘 봤던 거지 원래 되게 힘든 매치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맛이긴 해 정훈이 형. 아 근데 정훈이 형 진짜 이 맛이긴 해. 바텀 라인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뭐라 해야 될까 LEC 보면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친구들 바텀 라인전에 그 약간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서 응징이 안 돼서 많은 시도들이 나오고 많이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LEC였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지트급 아니면. 근데 이게 T1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확실하게 응징하니까 칼리가 암무빙을 절대 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암무빙을 안 했어도 그리고 이제 또 알리스타가 이미 그냥 피가 다 갈려서 저렇게 플레이를 해버리면 근데 칼리 입장에서는 어 이거 암무빙 안 하면 죽나? 뭐 아니 뭐 피가 좀 어떻게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그쵸 알리가 할 이유가 아예 없었죠. 아예 그게 1번이긴 해. 아마 그리고 헤나도 죽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을 거야. 풀피여가지고 티원이 킬각 날카롭게 잘 보긴 했죠. 알리가 실수한 거 바탕으로 이제 킬각을 날카롭게 잘 봐가지고 전혀 지장도 없어서 일단 여기서 네 우리 하나가 바텀 쪽으로 무빙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양팀 모두 그리고 분명히 크게 언급은 안 드렸어도 그게 미세할지라도 진짜 개열 받겠다. W를 쓰고 저렇게 오네. 그렇죠. 그래서 출장까지 왔습니다. 이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정도만 해도 바텀 못 먹거든요. 리신이 위쪽이라. 있었고,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미세에 묶여 있으니까. 네. 아니 이게 웨이브 왕창 들어가거든요. 아니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고효율로 로밍을 왔어요. 네. 방금 이게 이 타이밍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왜 이게 그 헤나 입장에서도 약간 신경을 못 썼냐면 녹턴이 전령을 트라이를 했, 녹턴이 위충을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오리아나가 라인 밀고 뭐 미드 위쪽으로 가겠지만 약간 이런 판단을 했을 거야. 왜냐면 그 이거 봐봐 피어엑스의 바텀에서 라인전을 하면서 콜을 들어봐. 야 이거 녹턴 유충 친다 하고 이제 뭐 아지르랑 리신이랑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녹턴이 유충을 쳤으니까 오리아나가 위쪽에 있겠구나 하고 그냥 혹은 바텀에 오진 않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윗벽에 붙어 있었던 건데 윗벽에 붙어 있어야 니코랑 멀어져가지고 니코 스킬을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저기서 퀵더발이 날라오니까 어이 깜짝이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칼리 알리가 레벨링 좀 쉽지 않은 상황. 하나라도 또 말씀처럼 챙겨 네, 무난하게 가면은 어? 잠깐만 어? 벽 넘어서? 이거는 너무 키강 너무 이쁘게 잡았는데? 깔끔하게 입에 넣었는데 예. 뭐 여기 다이브 압박은 그래도 칼리 알리 그리고 잔멸 여세 그리고 찔러 찔러 그래도 이게 어떻게 교환이 났다. 와 그나마 교환 나서 다행이다. 이게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였는데 무죽이었는데 다행히 교환이 났네. 여기는 싸움을 걸지 않으면 갉아먹힌다 하는데 네 한번 그럼 버텨요. 네. 만개 일단 만개? 와 아까 풀 빠진 게 스노우볼 제대로 굴렀다. 아까 풀 빠진 게 진짜 스노우볼 제대로 굴렀어요. 저게 만약에 좀 풀이 있었으면 저 윗벽을 그냥 왼쪽 위로 풀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니코랑 멀어지면서 잡을 생각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아까 풀 빠진 게 스노우볼 제대로 굴렀어. 근데 거기서 그냥 눈은 똑바로 떴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탑 미드 바텀에서 다 같은 막 장면들이 다 나왔네요 이것저것. 와 이거는 진짜 벽에서 배달하면서 너무 잘 잡았죠?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좀 위쪽에서 보였으니까 포탑 근처에 있을 때 그냥 미니언도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게 본 건데 궁풀로 딱 나오면서 돌리면서 넘어가서 러브 착각을 만들긴 했고. 아 깔끔하게 잡으려고 했지만 저거 그리고 이를 저걸로 모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저 평타 스턴까지 안 돼가지고 저게 알리가 그냥 이를 분신으로 모거나 해도 뭐 괜찮긴 한데 돌아서 그냥 화살을 제대로 당겼습니다. 잘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캐리아가. 그래서 저기 아까 풀 스노우볼이 너무 크게 굴렀네요. 그래서 유충 원래 뭐 남는 시간에 탑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 한번 방지했고 유충 세 개 다 챙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바텀 쪽 압박을 하면서도 상대 레드 정글 시야를 싹 다 보고 나서 일단 진영 잡는 데는 훨씬 유리해 있습니다. 예. 아래쪽 타워도 날려버렸고요. 나가는 것부터가 일이긴 하네요. 예. 뭐 어쨌든 그리고 용이 남았는데 작전 들어갔다 벌써 저 탈 찍고 근데 이미 먹튀 하는데요. 너무 늦어버렸는데요. 아지르가 와 이거 아지르 진짜 강심장이었습니다. 인정했는데 이젠 안 돼 이젠 안 돼요 이젠 안 돼요. 하기엔 어렵잖아요. 탑도 인원 배치가 비어 있고 약간이나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 보는 들이 워낙 손해 많이 보는데 아지르 당연히 먼저 시야를 잡았고 밀어냈기 때문에 먼저 버스트도 가능한 거고 부랴부랴 대응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전면을 쓸 수밖에 없어. 슥 빠져나가지고 밀러 엑스큐트 다 있는데 아 이게 알리가 딱 보는 턴인데 예. 이걸 그냥 보내주면 뭔가 기분이 나빠. 아직 안 왔는데 땡겨서 알리가 왔어요. 그리고 띄워 알리가 더큐 와 막차 들어갔어요. 오리아나가 오긴 했는데 아래쪽 싸움 아지르는 빨리 아 아지르 잘 잡았다. 풀 큐더블을 잘 잡았고 전령 쪽 아래쪽 으어 칼리 죽었고 산테가 뭐 할 수 있나요? 산테가? 아! 와 월러도 그래도? 오 이가 딱 끝났다 레전드. 아 음파? 빌러도 세거든요. 마나 없긴 한데 오리아나. 니콜라도 런해야. 와 아트가 왔어요? 저게 와. 갈하? 와 그래도 월러가 갈하 계속 갈하 맞지? 갈라제나는 맞지? 또 갈라제나는 계속 터뜨리면서 그냥 월러가 마지막에 킬 어떻게든 마무리줬어요. 한 대씩 툭툭툭툭 치면서 윌러가 잘했네. 뭐 교환이 안 좋게 일어나고 한타가 마무리됐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니신이 잘했네. 그런 부분도 있죠. 활용에 따라서 좀 위험할 뻔했는데 잘 빠지긴 했고 이 상황부터 시작이었던가요? 알리가 모빌 신고 저런 거 계속 만드니까. 어쨌든 먼저 아트록스를 마무리를 했고 이 아즈르 여기서 죽기는 했지만 풀큐 더블로 잡은 거라. 그리고 아래쪽을 밀면 갑자기 4대 3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농리가 한번 칼리 쪽에 한번 열어봤고 잘 잡긴 했는데 나머지 병력이 그래도 피어엑스도 살아 있었고요. 푸르 계열이. 그래서 빠질 거 다 근데 여기서 산테가 음파가 안 맞아서 다행이다. 음파 맞았으면 이거 큰일 났겠다. 컨디션이 다 좋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QQ 이플 남은 챔피언들이 막 생존하고 어그로 핑퐁 또 하고 이랬으면 뭔가 복잡해지는 건데 밀러가 정리를 진짜 잘했어. 와 저게 설마 당구대나 했어. 남아서 아 엑스큐트 없었어. 어쩔 수 없었고요. 여기서도 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조리 아트 피하면서 막 상대 잡는 게임 전에 마지막에 뭐 순간적입니다. 뭐 3대 2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갈라진 하늘로 피를 너무 잘 채워가지고. 이제 다 아, 근데 리신이 잘 큰 거는 뭐 누가 잘 크든 좋기는 하지만 아 리신이 잘 큰 거는 언제나 옛날부터 이 뿌리 깊은 불신 결국 이게 리신이 밤가인데 뭐 칼리나 아지르 뭐 산티 이런 애들이 잘 크는 거보다는 리신이 잘 크는 게 좀 맛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한계가 좀 있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진짜로 가장 폼이 좋은 T1을 상대로 피어엑스가 그래도 동부의 왕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아, 그래도 저력 있는 팀이라는 그 공격성이 어느 정도 아 근데 나오고 있긴 니쿠가 저거 하니까 그냥 저게 저렇게 보이나? 다? 적당히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됩니다. 저거 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은 네. 반전이라 저렇게 보이는 건가? 달고 있는 걸로 보여? 자, 그냥 그러면 개트롤템인데 저거? 그래서 개별론데? 디나 또 옆에서 후진이 파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텔은 없습니다. 제우스 기준 전력 풀고 이거 먹어놨던 거거든요. 아 용이 나왔는데 찔러 아트록스 벌써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치 구도에서 스킬샷 싸움인데 예. 아 그리고 이거 적당히 시간 좀 더 재면 오리아나 바로스가 전멸 이거 출발 뉴턴 출발하려고 하나 본데요. 니코 뒤쪽 불 끄고 저기 와드 위치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니코 출발 만개 오리아나 아즈르 터졌고 그 다음에 칼리 아이고 시야를 너무 대충 먹었어요. 피언이 니코 잘 돌려가지고 이니시 잘 걸었고 피엑스는 시야를 너무 대충 먹었어. 뒤쪽을 아예 생각을 안 뒤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앞을 먹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됐어가지고 아이고 잘 걸었다. 그리고 농리가 저런 게 진짜 빡세긴 해. 치게 만들고 사이드로 도는 포지션이 기가 막혔죠.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롱리니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막상하고 네. 있고. 그렇죠. 510인데 못 달려다 미라. 본인 위에 달려 있는 부분이 얼마인데요? 그나마 미드를 끊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레드가 바로 파워 플레이. 예. 용이라도 끊자. 용이라도? 예, 네, 이게 최선이죠. 예. 용이라도. 용은 먹겠다. 그나마 이겨야 됩니까? 아, 대신에 나머지 모든 걸 가져가면 되니까. 예. 45죠. 말씀하신 대로 상대편 예쁘게 모아 놓고 알아서 보여요. 알아서. 사이드 포지션을 쳤던 게 좀 커요. 자, 이야 너무 잘 걸었어. 바로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아즈르가. 네. 심지어 아즈르에 이어서 뭐 칼리까지 끊겼기 때문에. 그럼요. 딜러 둘을 따닥 끊고 시작해가지고. 아 그리고 또 다시 앞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급하니까 이렇게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 급하니까. 달고요. 도마유시. 아이고. 그래도 클리어 무빙은 좀. 어, 자 띄우고. 야 이걸 또 기가 막히게. 그래 이 맛있지. 지금 이런 것도. 서프터가 CC가 좀 있어야 돼. CR을 뚜니 다 가지고 있어. CC가 좀 있어야 뭐라도 이제 하니까. 바로 뚫은 거예요. 네. 그렇죠. 또 피어엑스가 지금 약간 날개 쪽에 인원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 발사. 들어가면서 돌리고 네. 그래도 와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좀 알리한테 이상하게 빨렸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안 돼서 사상자는 없지만 또 약간 밀려납니다. 그래도 이게 아즈르가 풀이 빠진 거라 안 죽은 게 다행인 상황입니다. 가드 올릴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바론 파워플레이 4800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롤이 뭔가 에이스를 띄워야지만 가드 더블 큐플? 근데 뭐 없는데요 사람이? 어? 일단 우리 하나 잡자. 그 다음에 오 마구유시 우와! 우와 활이 안 쉬긴 했는데 죽었어요? 미니언 씨. 질질어! 미니언으로 변신해서 도망가고. 아 예. 예 그 대신. 와 근데 이건 이 진짜 좋았다. 그냥 결단을 내린 거죠. 예. 이거 안 하면 어차피 다음 턴 가면 답 없다. 맞죠? 일단 결단력은 좋아요. 예 그게 뭐 결병 어떻게든지 간에. 솔직히 이게 속기 쉬운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오! 와! 아트 딜이 꼴길이에요. 여기서 한 턴 더 쓸 거라고 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걸 그냥 밀고 네. 들어가 가서 그 대신 용탄이 불 꺼주고 일단 불 꺼 제우 아 불을 걸 안 또 불 껐어요. 아 만개 그 데미지감이 섞어 데미지도 좀 있네요. 딜도 은근 나름 아이 제우스만 살려도 이겨 템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은근 나름 딜도 좀 나왔어요. 4대 3인데 이게 이렇게 밀려납니다. 상대 미드 원딜을 분명 잡았었는데 왜 더 손해봐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더 싸워보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죠. 체력 관리 안 된 거. 네, 여기도 그래도 자 페이크부터 한번 잡아주자. 이거는 진짜 잘 깠다. 그리고 띄우고 W 큐플로 연계도 잘했고 집요하게 했죠. 네, 띄우고 저게 바르스가 같이 안 넘어가서 알리 죽고 그 다음에 클로저도 피가 다 갈리기도 했고. 예. 아 옆에 누가 한 명 더 있었으면 난리날 뻔했습니다. 그냥 두마이스까지 끊어준 건 좋았는데. 그래서 잘했는데. 두마이스까지 끊어준 건 좋았는데. 그래서 잘했는데.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이거는 근데 진짜 칼리 입장에서 그냥 재앙이지. 솔킬 나왔어 이거. 아, 그래도 없어요. 응징을 하고 싶은데 네, 응징하자 해야죠.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 근데 Q1 특이 서폿이 아니에요. 아 만개 약간 이게 뭐냐? 미니 미드라이너가 한 명 더 있는 느낌 뭐 미니 원딜이 한 명 더 있는 느낌 그런 식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응징도 되지 않았고요. 더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뭐 8천 이상 8천 9천 차이 나는 거 옆구리? 아이고 야 만개 이쁘긴 했는데요? 근데 벽을 못 넘어서 헤나 잡고 공 붙여주려고 클로저를 끼고 클로저를 끼고 클로저를 끼고 뒤에 또 와요. 클로저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야 이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막 스펠 쪽으로 뭐 원딜 정도 잡은 거긴 하지만 기세가 좋으니까 여기서 뭐 더 할 것도 딱히 없고 용도 이제 상대가 못 나올 만도 하고 여러모로 만골차라 뭘 해도 지금은 나름 그래도 이번에는 오히려 T1 쪽 스펠도 좀 빠졌고 나름 잘 받아친 건 맞습니다. 하나하나 주는 거 정도에서 기세가 좋으니까 결국 1,6,4입니다. 집중 공략 당했거든요. 실제로 헤나가 바로 잡혔으면 상황이 더 커지는 거였는데 오. 최대한 더 생존을 어? 했고 데뷔 지금 길막기 드리블 해봐라. 아이고 그리고 이 죽으면 이 죽어 또 추가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연결 대가로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용도 용이 정훈이 형은 다시 한번 큰 그림 그리러 가는데? 뒤쪽에 텔? 테리치 하나 잡아놨어요? 리콜 끊고? 힘 차이가 엄청난데요 지금. 사실상 수성 대장군이 떨어진 거라서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일부 후퇴. 아이스타가 그나마 그동안 시야가 좀 답답했으니까 지금 턴에 나가서 시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 안 빼? 풀리는 거예요. 예, 드디어 만돌파. 저기 미드로 빼면 한번 이지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미드로 가니까 리콜 한번 끊지 않나요? 한번 끊어야지. 미드로 가는데. 그래도 건 아닌데 바로 중간 똑같아요. 엑스큐트의 결단. 진작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엑스큐트의 결단. 아트록 어딨냐? 오리아나! 근데 멀다. 아 멀다. 아 멀다. 으아 만개 녹턴 으아 딜이 아지로 어떡해 2초 1초 런? 와 진짜 조합 응용도가 말이 안돼. 아 빡세 그나마 잡긴 했지만 잘했다 그냥 깔끔하게 T1이 그쵸 아무도 없습니다. 플레이어들 다섯 명 잘했어.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아, 깔끔하게. 누가 먼저 엑스큐트? 넥서스 아, 파괴되면서 GG. 팀원 오늘 또 등지를 거두면서 이즈 서포트 이제 또 솔렌스 나올라나 이거. 그리고 그래도 뭐 오늘도 깔끔하게 2대0 내줬으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2대0 깔끔하게 났으니까. 아, 2연승 추가했고요. 아~ 깐마 유치. 이마가 아주 역. 나와야 되긴. 여기서 싸움 봐도 돼. 할래볼 생각. 아, 뒤. 할래볼 생각. 알리만 잡을게. 알리만. 빠바바바바바. 뒤. 어, 골렛츠 고. 사무겠어. 뒤에 잘 나와. 뒤에 잘 나와. 뒤에 잘 나와. 그지. 얘도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버릴게. 잡아야 돼. 네, 이 아, 너무 아파. 어 잠깐만. 나 옷이 줘. 나 킬 줘. 킬 밀. 어 진짜 내 건가? 어. 아 뭐야? 아 내 킬 돼. 나이스 내 거. 나이스. 네. 잠깐만 딜량. 딜량 그딴 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네. 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은 T1이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마지막에 잠깐만 딜량을 외친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딜량 신경 안 쓰면 자꾸 다른 쪽 친구가 시작해. 이 팀은 서포시 미든가? 나오니까 아이고, 니코가 만 개 잘 꼽긴 했어?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아 딜량 1등 서포터 니코입니다. 아, 확실히 프로들에게도 통하는 페리아 선수의 니코 열표 지지 열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서포트 이즈리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 뱀픽 과정에서 갑자기 이즈리얼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이거 민심이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이즈리얼 뽑았던 이제 팀원들이 팀원들과 감독 코치님들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이제 자신감 있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식이야? 소문만 무성하던 정말 일단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레나타 풀큐에서 어? 했다가 딱 여기서 뭔가 아 이러면 이겼네 하고 그냥 이 한타 장면에서 캐리어 선수의 또 활약이 멋있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각을 보셨을까요?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만 포킹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포킹. 이제 상대가 좀 포킹이네. 급하게 만들면은 상대가 자멸할 걸 생각해서 계속 포지션 업.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 선수가 또 아트록스만 잡전 전승 중이고요. 민서가 그게 맞아? 오리아나가 함께할 때마다 또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